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불길 털어버리고 18日晚间韩国电影《哥哥》在首尔举行 showcase， 包括主演曹正奭和都敏秀出席活动。当天有许多粉丝都一同观赏电影，一起和演员们度过了愉快的时光。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영화 형을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아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진짜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在剧中饰演兄弟的两人，不管是戏里戏外，默契好像都非常好，也不吝啬的大方称赞对方。 제가 도경수라는 배우를 처음 본 영화가 카트라는 영화입니다. 카트. 예예. 예. 네, 카트라는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드라마 너를 기억해라는 그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던 그 악역도 되게 임팩트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도경수가 캐스팅이 됐다 동생으로 그 얘기 듣고서 너무 좋았고,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느낀 건 아 이 친구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친구구나. 네, 이런 점을 느꼈는데 일단은 배우로서 뭐랄까 흡수력도 좋고 그리고 영민하고 그리고 분석력도 좋고 그리고 감정도 풍부하고 일단 가질 건 다 가졌어요. 아 예,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예. 또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 현장은 늘 언제나 아주 러블리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정석이 형의 한 남자 팬이었습니다. 아, 서로 팬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정 선배님과는 형을 찍기 전에부터 진짜 전작들을 모두 챙겨봤고요. 정말 근데 우리 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짠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대본에도 예. 없는 질문을 제가 없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정석이 형이라는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품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석이 형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이제 처음 뵀는데 저를 진짜 너무 편하게 진짜 친동생처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역시 정석이 형이었습니다.